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문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계약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억 달러가 넘는 대형 계약서를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전했는데요. 최은규 기자입니다.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7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에 자이언츠맨이 된 이정후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타자 중 가장 비싼 액수가 적힌 계약서는 수많은 승부처를 겪은 이정후의 다리도 풀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네, 좀 풀렸고요. 저한테 이렇게 투자해 주신 만큼 제가 또 거기에 기대에 걸맞는 플레이로 보답해 드려야 됩니다. 먼저 다녀간 황재균이 웬만한 구단 한국인 1호 기록을 가져갔지만 이정후는 홈구장 밖 바다에 빠지는 홈런인 스플래시 히트를 한국인 최초로 쳐내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최대 라이벌 LA 다저스의 오타니도 입단하면서 한일 천재 대결에도 관심이 모이지만 이정후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손살에 쳤습니다. 이제 오타니 선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고 저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 선수여서 사실 비교도 안 되고. 7년 동안 항상 응원해준 키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이정후는 키움에서 못 이룬 우승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차적인 목표를 이뤘으니까 가서 잘하는 게 다시 제 두 번째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승을 한 번도 아직 못 해봐가지고 우승을 가장 하고 싶고. NBA 뉴스 최영규입니다.